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에서 서울, 대전, 충청, 강원, 제주 판세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한 방에 4억을 쐈습니다. 발표 시점이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힘들었거든, 심리적으로. 그걸 한 방에 해소를 딱 해줬죠. 그게 우연일 것 같아? 대한민국 여론조사 역사상 가장 비싼 단일 지역조사예요. 4억. 판이 뒤집어졌다 얘기들 하잖아요. 정말 뒤집어졌을까? 한 방에 4억을 쐈어요. 네, 앞으로 몇 번 쏠 겁니까?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야. 김원준이 몇 번 더 쏠까? 이거 쓴 것보다 더 맛있을 겁니다. 다 쓰고 망할 거야! 이렇게 한 방에 큰 돈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선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도거든요. 2월부터 3월 이르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경쟁력 조사도 하고 계속 흔들어야 될 거란 말이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긴 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방탄 공천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상됐던 그쵸.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 누르는 공천이니까. 통계는 물량이 깡패예요. 물량으로 때려박아서 진짜 구도가 어떤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판이 뒤집어지긴 뭘 뒤집어져. 판은 그대로.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24,500 샘플 했습니다. 23,617명이라고. 왜냐하면은 두 개의 지역구가 발표를 못했으니까. 예, 20대 할당량을 못 채워서 그런 경우 있어요. 조사는 해놨는데 20대 보존값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공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표를 못한 겁니다. 두 지역. 그렇게 조사는 24,500 샘플 한 게 맞아요. 요 2만 명을 넘어간다는 건 얼마나 큰 규모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보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갤럽이건 뭐 리얼모터건 1000명 조사하면 서울 190명 가지고 서울에 뒤집어졌다 막 민주당 폭락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90명 가지고 우리는 24,500명 했다니까. 이런 사이즈의 조사는 출구조사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단 한 번도 기획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 구독자 좀 늘었습니까? 늘고 있어. 조사할 때는 49개였어요. 선거구 획정 때문에 48개가 됐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왔어요. 서울에서. 판이 뒤집혔다고 할 거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24개 이상을 가져가야 되잖아. 어딨어 24개. 잘 봐봐. 빨간 지역이 9개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영등포 을이 좀 이상합니다. 야, 위대한 게 좀 전에 택시 타고 왔는데 기사님이 이제 겸손은 힘들다. 박시영TV 열심히 본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 영등포 을을 딱 얘기하는 걸 그거 좀 튄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 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 경쟁력 조사가 겹쳤대요. 11%는 강남 정도로 뒤지는 거예요. 영등포 갑에 비하면 을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조사는 좀 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대충에 보면 서귀포가 그렇고 대전의 서구 을 밥번개 의원들 네. 보수 과표집이 된 지역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190 샘플이었다면 크게 흔들렸겠죠. 그런데 우린 24,500 샘플이거든. 보수 과표집으로 일부 튄 지역을 물량으로 묻어버리고 큰 구도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런데 여론조사 꽃과 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조사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이런 조사는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거기는 발표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내부 참고 자료니까요. 발표하는 이게 유일한 조사예요. 그 정도 규모로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언론사가 조사해서 발표하거나 의뢰해서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 꽃처럼 자기 돈 내고 조사기관이 스스로 조사해서 발표하거나. 근데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여론조사 꽃을 제외하고는 할 곳이 없습니다. 그 언론사도 그 정도 돈 내고 할 곳이 서울 지역을 없죠. 2억 내고 누가 조사해. 그런데 화요일 날
MBC 패널 4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패널 조사는 보수 과표집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좀 더 설명할 텐데 다 합쳐봤더니 서울 지역을 그렇게 47대 38이고 적극 투표층으로 보면 좀 더 벌어집니다. 네, 좀 더 벌어져. 중도층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중도를 보세요. 민주당이 46.7, 국민의힘 35.7. 서울 지역 중도에서 민주당이 11%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 구도거든요. 이 구도는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MBC 패널 4차 조사 결과를 왜 기다렸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4차 조사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 사이 소위 공천 갈등이 피크를 이뤘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냐 마냐 그 주에요. 그 주에 금요일까지 조사한 거라고. 네, 5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갈등 피크치에 여론이 다 반영된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건데 1차 국민의힘 30, 민당 41, 이거는 12월 3주차에 한 것이고 작년. 2차 1월 2주차에 한 겁니다. 국민의힘 30, 민당 40. 3차 2월 1주차에 한 겁니다. 국민의힘 30, 민당 44. 이번에 4차 2월 5주차에 한 겁니다. 국민의힘 31, 민당 45. 그대로잖아 구도가.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여론조사 꽃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 네. 다른 조사들은 최근에 하나같이 국민의힘 폭등, 민주당 폭락이었잖아요. 국민의힘 경쟁력 조사기관에 이뤄서 그렇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럴 때 문자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평소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보수가 과표집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10월 평균이 보수가 2.5 과표집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가 2.5 덜 잡혔다는 얘기. 덜 잡혔다는 얘기고. 12월 평균 2.0, 12월 평균 5.8, 1월 평균 1.6, 리얼미터에서. 10월, 11월, 12월, 1월 다 평균에 보면 한 3% 될 거야, 아마. 미디어 토마토는 그보다 좀 덜 격차가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랬단 말이야. 네. 근데 2월 4주차 9.8이죠, 리얼미터. 미디어 토마토는 마이너스 10.6이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앞섰다 하더라도 이러면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수가 과표집되죠. 그래서 사실 중도층에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기사에서 써줘야 돼요. 이거 비밀 아니에요. 다 공개된 거예요. 보수가 이 정도로 과표집됐구나. 그럼 해설해줘야 되거든요. 보수는 일부러 안 해요. 신나서. 근데 진보매체도 안 한다? 진보매체는 민주당을 때릴 소재로 삼아요. 얼마나 내가 객관적인가.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 여론하고 상관없는 과표집된 여론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MBC 패널 조사를 왜 기다렸느냐. MBC 패널 조사는 이 과표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12월 중순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모아놓은 패널을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다가 소수정당 지지를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개혁신당 지지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일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 기간에 새로운 보수 유권자가 유입될 수가 없죠. 보수 과표집이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 알맹이 여론은 어떠한가 그게 패널 조사에는 잡힐 수가 있어요. ARS보다는 패널 조사가 좀 더 저가능층들이 들어와요. 이 패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0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 약지지층, 국민의힘 약지지층이 스윙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별로 없다. 마음 한번 굳힌 사람들 끝까지 가더라. 이런 해설은 박정TV를 들으시면 됩니다.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이 정하다는 거야. 한 달 내내 떠들었던 조사들이 다 과표집되거나 과잉 해석됐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자신 있게. 구도는 변함이 없다. 불안해. 하지 말지. 말지어다?